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 먹을거리라며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4일 문 대통령은 손 회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하면서 한국의 신성장 동력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손 회장은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손 회장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한국이 초고속 인터넷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 조언을 떠올리며 현재 한국이 초고속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세계 1위 국가로 성장하고 수많은 IT 우수기업이 배출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은 인류 역사상 최대 수준의 혁명을 불러올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은 자금력이 있어 스스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혁신 벤처 창업가들은 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젊은 창업가들에게 투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늦게 출발했을 수 있지만 강점도 많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뤘고 이미 만들어진 개념을 사업화시키는 능력은 단연 앞서간다고 한국의 AI 분야 투자를 부탁했습니다. 이에 손 회장은 한국이 인공지능 후발국이나 한 발 한 발 따라잡는 전략보다 한 번에 따라잡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세계가 한국의 인공지능에 투자하도록 도울 것이며 한국도 세계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인공지능 1등 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손 회장은 인공지능 기반의 모빌리티 시대가 빠르게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며 천억 달러 규모의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를 조성,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